지난번에 악마의 굴이라 불리던 니켈이 2차전지 필수품으로 신분 상승한 이야기 기억해? 고려아연의 자회사 켄코가 국내 최대 규모로 황산니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었지? 오늘은 그 황산니켈을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해줄게. 그 공정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자회사 켄코를 비롯한 글로벌 자원회사와의 오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원료를 수급해. 그렇게 수급한 원료는 전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제련회사 고려아연의 차별화된 고유의 제련 공법을 통해 높은 효율로 제련되고 가공비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고려아연의 축적된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황산니켈부터 2차전지 하이니켈 트렌드에 적합한 고순도 황산니켈까지 생산해. 나아가 더욱 우수한 품질의 황산니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저탄소 공법을 도입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까지 신경 쓴 친환경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2026년 준공한다고 해. 니켈 매트, 산화강해 MHP 등 모든 종류의 니켈 함유 원료를 처리하는 멀티 제련소이지. 어떻게 이 모든 게 한 번에 가능할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폐 배터리를 분쇄한 블랙매스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공장을 통해 일부는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고 일부는 수산화 니켈 생성물과 함께 가용성 물질을 분리하는 침출 작업을 수행해. 그리고 한쪽에서는 합금 처리에 해당하는 니켈 선철과 니켈 매트, 페로니켈을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줘서 빠르게 니켈을 추출해내는 고압 침출 공장을 진행하지. 다음엔 앞에 두 공정에서 침출된 액체 상태의 니켈을 혼합시키는 용매 추출 공정을 진행하는데 이때 구리 중간 생산물을 얻어서 동을 만드는 원료로 쓰고 나머지는 마침내 결정화 공정을 통해 단단한 황산 니켈과 황산 코발트로 완성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지난해 올인원 니켈 제련소 착공에 들어간 고려아연은 2028년까지 황산니켈 생산량을 8만 5천 톤으로 늘릴 계획이야.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세계적인 친환경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소재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지. 자, 고려아연이 그리고 있는 친환경 미래 다들 기대해줘.